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나왔습니다. 다들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? 무사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번 방학을 보내면서 1월 한 달 동안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입문서들을 위주로 좀 읽었습니다. 올해 저도 40대에 접어들면서 이 중년 시기의 어떤 그 전환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던 융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것 같아요. 한 5권 정도 읽었는데 오늘은 그 각각의 책들에 대한 저의 아주 짧은 감상만 전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융의 생애부터 분석 심리학의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 개념들을 입문 수준에서 제 나름대로 총정리하는 영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이 5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대략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. 쉬운 순서대로 먼저 추천을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책은 바로 분석 심리학 입문을 위해서 읽혀지는 책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들 보시는 책일 겁니다. 진문당 출판사에서 출간한 이부영 교수님의 분석 심리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. 융 사상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융 이론의 이해를 돕는 어떤 핵심 중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쉽게 쓰여져 있고 간결하지만 가볍지 않고 깊이가 있습니다. 딱딱 명확하게 머리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. 융 입문자들이 분석 심리학을 맛보기 위해서 핵심 개념들 위주로 차려진 맛있는 한상을 넙죽 먹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진 너무나 친절한 책입니다. 추천합니다. 두 번째로는 바다 출판사의 카를 융 인간의 이해라는 책입니다.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융 심리학의 1인자인 가와이 하야오 교수님의 저서인데요.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. 이분도 좀 전에 이부영 교수님처럼 스위스 취리히의 융 연구소를 거쳐가시고 일본인 최초로 융학파 분석가가 되신 분이시더라고요. 이 책은 분석 심리학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딱 바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비슷한 수준의 입문서 라인이지만 저자에 따라서 같은 개념을 설명을 하더라도 각각 그 다른 향기가 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부영 교수님 책은 수능 전날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어떤 핵심 중에 핵심만 꼭꼭꼭 집어서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스토리로 이어서 쫙 정리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가와이 하야오 교수님의 책은 그 핵심 중에 핵심 개념을 할아버지가 느긋느긋하게 이야기해주시듯이 술술 풀어서 섬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느껴졌어요. 두 책 다 대중들이 읽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돼요. 세 번째, 네 번째로는 학지사에서 출간된 알기 쉬운 융 심리학 읽기라는 책과 보무사의 융 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입니다. 먼저 학지사의 이 알기 쉬운 융 심리학 읽기는 프랑스 융학파 분석가인 비비안 티보디에가 저술한 책입니다. 이 책이 제가 읽은 다른 융 책들과 비교되는 특별한 점은 융학파 분석가인 이 저자에게 분석을 받았던 그 내담자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책을 통해서 분석 심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굵은 뼈대가 생긴 후에 이 책을 읽으면은 아마 이해의 폭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이 학지사 책은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례와 함께 이 융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그리고 보무사의 융 심리학 입문 이 책은 제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읽은 것 같아요. 이번에 다시 융을 공부하면서 잠깐 참고하려고 다시 꺼내들었는데 이 다섯 권의 책들 중에서 이 융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. 그리고 이 책이 아주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라서 융에 관심이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 꾸준히 지금까지도 많이 읽혀온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. 제 책은 2006년 2판 4쇄로 이렇게 출간된 책이고요. 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 새 책에 비해서는 약간은 옛날 교과서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나지만은 학문적 분위기를 느끼면서 융을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문예 출판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입니다. BTS 때문에 대중들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인데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다섯 권의 책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요. 입문서라고 하기에는 그런 핵심 개념만 딱 다룬 책은 아니고요. 융 사상의 어떤 전체의 큰
흐름의 이해를 위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중급 정도의 수준까지 아우르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합니다. 이 책은 미국 시카고 융 연구소에서 교수로 계신 머리스타인 박사가 어떤 그런 융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뭐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술을 했다기보다는 융의 생전 그 많은 저작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복잡한 사유가 막 얽혀 있는 것 같고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이면에는 단일한 전체로 통합되는 융의 주요 핵심 사상들이 있어요. 이런 지적 통일성을 밝히고 정리해서 융이 바라보는 인간의 정신, 영혼의 지도의 큰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.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왕초보보다는 입문서들을 좀 보고 난 뒤에 좀 더 융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책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읽은 융 입문서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짧은 감상을 전해드렸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이제 융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융의 분석 심리학에 대한 그런 어떤 핵심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총정리해서 한번 나누어보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